그동안 지역의 화상 환자들은 타 지역으로 이송돼 왔지만 청주 오송에 화상 전문병원이 생기면서 이런 불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역을 넘어서서 국내 화상 환자 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300병상 규모의 베스티안 오송병원이 건립됐습니다. 화상 전문병원이자 8개 진료 과목을 둔 오송 최초의 종합병원입니다. 중증화상센터는 가장 중요한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보호자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했고 중환자실도 모두 1인실로 만들었습니다. 첨단 임상시험센터도 갖췄습니다. 화상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피부 배양이라든가 또는 그런 그 줄기세포 배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줘야만 화상 치료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 국내 화상 환자 치료에 중추적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는 건물 옥상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옥상에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헬기 포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기종의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습니다. 개원을 앞두고 병원에서는 대량 화상 환자 이송에 대비한 합동 모의 훈련이 국내 최초로 실시됐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응급실로 몰렸을 때를 가정한 훈련입니다. 중환자실로 옮긴다든가 수술실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병동으로 옮긴다든가 하는 그런 거를 환자 분류를 해서 빨리 처치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베스티안 병원은 바이오메디컬 허브를 꿈꾸는 오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